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작관도의 전쟁에게 맞걸었고 주권자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개성단 이사장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16차에 걸친 촛불 이 아스팔트 위에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국이, 국가가 노란 시계 위기에 처했을 때 주권자,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죠? 주권자민, 인내천, 국민이 하늘이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권자민, 민주주의, 국민이 하늘이다. 주권자민, 민주주의, 우리가 하늘이다. 여러분, 민주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 공화국입니다. 검찰 독재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는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윤석열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원하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은 퇴진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퇴진해라. 촛불 시민 여러분, 평화가 위기입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의 전쟁 얘기는 엄중하는 현실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못한 휴전협정 체제, 전쟁 체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대북 평화 정책이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배후에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일본의 군국주의 책동이 또아리를 걸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베가 재창하고 미국이 받은 전략입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전장터가 되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군인들이 총알받이가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스스로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프놈펜 한미일 공동 성명의 주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일촉즉발의 전쟁 얘기를 우리가 수행하겠다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위기, 한반도의 전쟁 얘기를 누가 가장 허무하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가 휘날리는 자유대함 기시다 수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부활에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해군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참혹하고 참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외교 참사, 안보 참사, 평화 참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봉쇄 전략, 스스로 그들의 전쟁을 스스로 수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전쟁 위기는, 전쟁 참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평화를 위해 퇴진해라.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평화를 위해 윤석열은 퇴진해라. 매주 여러분들의 이 엄청난 물결들이 평화를 막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전쟁을 막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김진양 선생님 매우 점잖으시고 또 평화만 연구하신 분인데 오죽하면 저분께서도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사자우를 외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도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김진양 선생님 여러 평화 전문가들 오셔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전쟁 날 것 같다. 전쟁 나기 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걱정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무속 집단이라면, 윤석열 이 무식한 무모한 집단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다는 이 많은 분들의 불안함, 정말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기 전에, 더 큰 참사가 생기 전에 반드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저도 더 분노가 투지가 솟구칩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은 즉각